전어에다가 아침에 지금 전어를 굽고 있어요. 오일장에서 그냥 한 대야를 만 원에 한 대야를 샀던 전어가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사람도 먹고 개도 먹고 정말 한 100마리 정도 준 것 같아요. 펄펄 뛰는 전어를 갖다 냉동시켜놨다가 이렇게 한번 먹을 분량만큼 이렇게 분할해 넣어서 소포장했다가 지금 이렇게 꺼내서 굽는 중이에요. 완도장에 매력이 팔팔 팔떡팔떡 뛰는 생선을 이렇게 그 장날 좀 끝날 타장쯤 가면은 값싸게 사가지고 이렇게 저기 손질해서 이렇게 분할 소포장해서 넣었다가 이제 생선이 좀 먹고 싶을 때쯤 되면 꺼내서 이렇게 구워도 먹고 여러 가지 또 음식을 해서 이렇게 먹으면 참 한꺼번에 다 먹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이렇게 분할해서 몇 달째 먹는 중이에요 지금. 밭에서는 이렇게 야채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따오니까 봄동 마늘종을 계속 따오니까 마늘을 이렇게 종을 이렇게 안 해주면은 마늘이 실하질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밭에 있는 마늘 종으로 이렇게 영양가가 다 가지 못하도록 마늘 종을 이렇게 올라오면 뽑아주고 이 마늘 종은 또 영양이 풍부해서 음식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마늘 종으로 먹기도 하고 그렇게. 오늘도 이제 전어 양념 중이에요.